2020년 5월 30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.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제가 선생님이 되는 상상을 해요. 지금 배우는 걸 제가 가르친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. 이건 본능이에요. 피아노를 연습할 때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상상을 하고요. 여행을 다닐 때는 가이드가 되는 상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남들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것에 훨씬 더 자신이 있어요. 제 상상 속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등장하고 저는 반드시 제가 아는 것에 한해서는 모두 설명을 하거든요. 사람들도 이런 제 성격을 어느 정도 느끼는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. 사실 제 전공은 한정적이고 당연히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는데도 별의별 걸 다 물어보거든요. 저는 왠지 답을 해줄 것 같대요.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. 모르면 찾아서라도 답을 하거든요. 심지어 제 일보다 그게 우선이 될 때도 많아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당연히 저는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상상을 하게끔 돼요. 제 상상 속에는 말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저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는 하죠. 그리고 제 상상 다락방 속에서의 전도자 램디의 모습은 알게 모르게 변하고 있어요. 첫 번째 변화는 서론이 짧아졌다는 거죠. 제가 내세우고 싶던 제 모습이 지금은 별것 아닌 걸 알거든요. 제 상상은 상당히 리얼해요. 그래서 상상 속에서도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죠. 두 번째 변화는 모르면 과감하게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. 정말 솔직하게 모르거나 상대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. 모른다는 말은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모른다는 걸 고백할 수 있으면 사람이 자유로워지죠. 상상 속에서 선생님이 되어보는 건 제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 상황이 된 적도 상당히 많아요. 이제는 기도 속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을 계속 그려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잖아요. 전도자 램디의 CVDIP.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괜찮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?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 CVDIP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